안녕하세요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. 어 싱크대 호스가 길게 박혀있다. 깊게. 와 이거 조심해야 돼. 이런 건지. 충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줄까? 아 해봐. 해봐. 잠깐만, 이따 보여줄게. 봐봐. 우리 아가가. 아! 자, 충치가 몇 개 있나? 응? 아, 해봐. 아. 어. 충치 없네? 이빨 깨끗 닦아야 돼? 그렇지, 신기하지. 기름 막혀야 돼. 아, 기름 꽉 막혀야 돼. 기름으로, 아유. 아, 여기부터. 한 5m. 와, 여기가 이제, 저기 일반, 저기라. 예, 아, 네, 저기라. 길어야 길어. 잠깐만. 자. 막혔는데? 아,
아이고. 설거지를 못하고 있어요. 기름이 많네요. 아, 그래요? 네, 잠깐 반복. 아, 아무래도 오래 살 건데라서. 예. 와. 종량까지. 뭐 하냐? 지금 혹시 욕실은 빠지나요? 욕실이 어디 있죠? 욕실은 잘 빠지나요? 아, 빠져요. 갈로 한번 찍어봐야 될까? 와, 너무 안 빠지는데? 한번 먹고 싶을 것 같아. 다행이다. 지금 완전 죽기름이야, 죽기름. 동현아? 아, 그래서 입안에 그 저기 입병 났구나. 예. 제가 아까 충치는 없나요? 이거 카메라로 찍어준다고 했더니 아내가 수두 약간 저기가 아, 아 그랬구나. 들어가서 막힌 건 아니고 기름을 기름이에요. 다 기름인데요. 기름이 이제 기울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이때 다 세척한 다음에 배관 상태를 알 수 있어요. 지금은 워낙에 지금 기름이 배관 너무 많아 갖고 조금씩 갈아내면서 빼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 집이 짓고 나서 한 번도 하수도 안 막혔대요. 아, 그러세요?
이제 드러났죠? 터널이네. 기름 터널. 아직도 아직도 기름 터널. 사진 찍어. 거울 다 단단히 굳어있으니 뚜루빵 쓰셨나 보다. 이제 보이잖아. 맑아지니까. 뚜루빵 쓰셨네. 이제 맑아지니까 보이잖아. 조금? 그 학교 못 갔구나. 이거 봐. 이게 단단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다 기름 때문에 안 들었던 거야. 이거 봐. 맑아지니까 보이네. 여기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봐봐. 봐봐. 이거 다 기름이지? 네. 너가 맛있게 먹은 것 때문에 다 기름. 보이지? 이러고 봐. 보이지? 네. 응, 덩어리들. 기름. 아, 기네. 오케이. 다 갈아내야겠다. 아마 4시간 껐구나. 꺼봐요. 물 일단 닫아봐요. 예. 봐봐. 여기도 기름 많지. 근데 신기한 게 도대체 이 줄이 얼마나 들어갔으면 계속해도 왜 안 나오지? 많이 들어갔지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보이지? 네. 기름 봐. 아버님한테 보여줘야 되겠다. 해봐, 해봐. 그거 닫아봐. 여기서 또 중간에 뭐 하나 나오는 거 있는데? 또 하나 뭐 있다. 여기 뭐 있어? 올라가는데? 중간에 또 뭐 하나 연결돼 있네. 뭐 하나 나오는데? 예,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. 예. 또 하나. 저쪽에서 뭐 하나 나와. 밖에. 잠깐만. 이제 기름을 보면서 저걸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. 봐봐. 돌아가지?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시는 거야.
찼다고. 네, 물이 여기가 잘 안 빠지는데요. 나가고 연속으로 다 꺾이네. 여기 좀 남아있다. 이거 깨끗하고 됐어. 됐어. 배터리 없다. 고객님 이거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작업 다 끝났고요. 바쁘시지 않으면 이거 잠깐 보셔야 돼요. 자, 이제 여기 배관에 꽉 차있던 기름을 다 제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해요. 이제 새 배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가다 보면 이게 물이 차있죠. 여기가 이제 배관의 기울기가 안 좋은 거예요. 배관이 이렇게 중간에 쳐져 있어요. 항상 물이 얘는 차에 있는 구조예요, 중간에. 아, 그러면 짱구네. 그쵸. 근데 그것도 관리를 어떻게 하냐. 고객님 혹시 뚜렷봉 쓰시죠? 여기. 네, 한 번씩 신랑이. 아, 하지 마세요. 나 보니까 아까 기름 색깔 보면 저희가 알거든요? 네, 네. 절대 뚜렷봉 쓰지 마시고. 그리고 배관이 또 나가는 데가 복잡해요. 여러 번 꺾였어요. 자, 여기 또 물이 없어요. 그러네요. 여기 이제,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얘 높고, 얘 낮은데, 가다가
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어머. 이 구간이 이제 물이 차이는 거예요, 항상. 아, 아까 그런. 예. 근데 자 보시면 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면 쫄쫄쫄 나가게 되면 이런 침점을 이렇게 쌓이게 돼요.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한번 버려볼게요, 한 번에.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돼요. 근데 지금 너무 배관이 길고 이 구배가 안 좋은 구간이 많다 보니까 요거 하나로는 안 돼요, 고객님. 한 번에 담을 때 좀 큰 걸로, 바라 큰 걸로 좀 하셔야 돼. 요걸로 꼭 설거지 끝나시면 요걸로 담아가지고 한 번에 버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, 그래서 우리 뭐 주방에 다 저기 청소하듯이 똑같아요. 배관 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담아서 설거지 끝나면 무조건 한 번에 확 버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 배관에 기름이 안 남아있고 물로만 남아있게 돼야 배관을 유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한번 가서 채워갖고 버려볼게요, 고객님. 아까 이거 조금 한 거 하나 버릴 때랑 오늘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. 지금 보세요. 물이 가만히 있잖아요. 이거 물이 담았는데 여기 안 내려가니까. 가만히 있는 거죠, 그냥.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빈 공간이 없네요. 예. 물 담아 버려볼게요.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쭉 이렇게 나가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예,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예, 제가 봤을 때 하나보다는 한 두세 개, 두세 번 정도는 네, 아니 그래도 막히는 것보다는 네네, 네 그럼요. 왜냐면 막 이 물이 처져 있는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어요. 짧으면은 조금만 버려도 되는데 예, 그리고 배관이 또 많이 꺾여 있고 여기 이렇게 항상 보이잖아요. 근데 물로만 고였으면 막힐 일은 없는데 기름이 여기 항상 쌓이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음식점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기름은 항상 물보다 가벼워서 위에부터 뜬단 말이에요. 네, 그리고 굳어도 위에서부터 굳어서 이렇게 내려와요. 배관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만 흘릴 때는 기름이 가만히 있고 이 밑으로만 계속 물이 나가는 거예요. 기름은 안 나가요. 근데 물 한 번에 담아서 버려주면 이 배관을 다 훑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. 그쵸. 그 기름 띠를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네, 그렇게 해주면은 앞으로 막힐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관리 쓰세요. 예, 네, 작업 다 끝났어요. 쓰지 마세요. 왜냐면, 예. 그렇죠. 뚫어뻥은 여기는 또 물이 없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배관이 중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아시겠죠? 네네, 그러세요. 예. 네. 예, 굳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. 아, 네. 예, 안 내려가셔도 돼요. 진짜.